제이스 대 카밀 요구도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 제이스가 초반에 열심히 때리다 카밀이 어쨌든 개몽이 좋고 그라가스가 또 정글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제이스를 위한 플레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레드 맞습니다. 이게 때리다가 결국 오공과 비슷한 구도인데요. 카밀 입장에서는 오공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거는 1대1 상황에서 오공은 솔로킬을 따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긴 하지만 카밀은 거기에 조금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글의 호응을 완벽하게 바라는 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 우리 은행과 함께합니다. 2021 LCK 챌린저스 리그 서머 스플릿.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블루 진영이 프레디 프리온의 진영이고요. 빨간색 레드 진영이 리브 샌드박스의 진영입니다. 공공연에서 리그 들어갑니다. 공공연 이동 마텔. 그렇죠. 왔고 트런드까지 있기 때문에 네, 진영까지 있고 이거는 버블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로머의 사슬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거, 오! 기둥으로! 아! 제이스입니다, 제이스! 그렇죠, 르블랑? 르블랑 위치? 전면 쓰면서 로머! 이거 배치기도! 전면도 이미 다 빠졌거든요! 어? 탑만 계속 노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G가 그 노림수를 일단 레오나 노려보는데 꼭 길게 싸우면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좋긴 합니다. 이거 갈 수 있나요? 슬로우? 트런들이 전멸이 없으니까 못 치고 기둥 빗나갔고 이거 잡았어요. 잡았어요. 리버트 패스. 그래서 심해가 그러면 이때가 죽으면 안 혼자가 되는데 아 혼자가 된 신드라를 끌어주면서 탑을 지켰더니 바텀에서 무리세요. 아, 그래서 게임 구도가 프레디 프리오는 굉장히 편해졌죠. 지금 탑과 미드에서 다 압박이 가능하다 보니까 전령도 너무 편안하게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또 두들겨지고 이거 자 이거 빼는 곳이 오 이거는 전멸이 있긴 있는데 이거 지정 봐야죠. 이렇게 되면 그라스 등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뭔가가 됩니다. 아 이거는 트런드를 끊는데 성공하고 있는 리브 샌드박스 과감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잘 썼습니다. 미드 쪽에서 어쨌든 탐캐치 르블랑이 견제해주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 오 이것도 폭발 밀어주면서 전멸받은 못했어요 타나 지금 오 슬로우 큐베 이렇게 되면 제압골도 가져오고요. 이러면 다 풀렸죠? 상황이 풀려요. 네. 다 풀렸어요. 안 먹고 시야 잡아주는데 시간을 진짜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글 쪽에서 CS 차이가 나는 게 확실히 보입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만회하고자 탑에다가 전령 풀면서 그렇죠. 이제는 과감하게 계속 앞으로 갈고리 쓸 수 있습니다. 자 드래곤 스택 두 번째 스택을 쌓고 있는 리브 샌드박스고 미드에서는 거의 반반 구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트런들이 이걸 확인했지만 저항할 수가 없고 그 사이에 탑 1차 타워를 가져가는 데 성공하고 있는 프레디 프리온입니다. 미드로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카밀이 순간이동 쓰면서 이니 시각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전령전에 이런 딜교환은 정말 좋죠. 네. 르블랑 같은 경우는 아직 순간이동이 없기 때문에 리브 샌드박스가 전령 쪽 자리를 잡을 수 있고요. 오 제이스 좀 많이 맞았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라가스의 지금 배치기 전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걸 수 있거든요? 지금 근데 레오나도 지금 각이 끌어들이죠. 왼쪽으로 전력을 빼가지고 더 조금만 더 와라 조금만 더 와라. 프레디 프리오는 어쨌든 포킹을 계속 하고 싶긴 할 거거든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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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우연히 먹었고! 잘 피했고요! 아! 카밀에! 그 정은의 슈퍼스틱을 근데 그라가스 너무 힘들었어요. 못 나왔어요! 이 터졌고요. 자, 이스 다음! 근데 제이스 폭이 너무 좋았고 그렇죠, 접근화에 들어가긴 했는데 발걸이. 진영이 일단 버티고 있고요. 진영이 몸을 좀 많이 맞아줬습니다. 그래서 붙여놓고 때리는 모습이 좀 가능할 수도 있고 이게 로머 선수와 지금 라인을 바꿔버렸죠. 타나가 이거는 서로 샀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둥을 너무 아깝죠. 근데 이거 갈고리도 아니요 자 그라가스가 지금 오고 있고요. 르블랑의 스킬 한번 교수가 흡수 잘했죠? 근데 이렇게 막 싸우는 전투에서 리브 샌드박스에 카밀이 있는 쪽이 좀 좋거든요. 그렇죠. 리브 샌드박스가 압승을 하면서 상대 셋을 공짜로 얻어냅니다. 자 경기가 이거 드래곤까지 내주고 나면 리브 샌드박스 쪽으로 서서히 기울고는 있습니다. 야 그래서 다음 턴에는 전멸 실고 이것도 적군 아이 연계 깔끔했고요. 술통 폭발도 울려 정국 뱉으면서 마음이 아프네요. 정국 서포트 인권위원회 회장님이 가장 슬퍼하는 그림이 나왔어요.
뭐 수호자 될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것 같기도 하고. 아, 어떻게 살렸는데 우리 폭행 조합인데 욕치면 어떡해? 약간 이런 생각이거든요. 오, 이거는 일단 카밀 와요. 옵니다. 먹긴 먹었는데. 그렇죠, 이거는 자, 몇 명이 넘죠? 몇 명이 넘죠? 브레이디 프리오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본대적으로 불똥 폭발! 불똥 폭발이 브레이디 프리오를 폭발시켜버렸습니다. 이야. 오, 이거 설마 라인 끌고 가나요? 끌고 가면 이거 탑 쪽에 그렇죠? 아까 뚫어놨으니까 탑에 탑에 봅니까? 와, 와 보네요. 끝내는 각을 봅니까? 일단 30초 남았고 루시안이 또 포탄 미는데 일각은 있거든요? 그쵸, 끝나겠는데요 이거? 26분 게임 봅니까 리브 샌드박스? 그렇죠, 일단 그라가스까지 넘어왔고. 아, 다 왔어요. 용을 주고 우리 게임을 취하겠다. 와, 그렇죠. 이거 한 방에? 파란팀의 억제기가 파괴. 카밀도 어쨌든 붙어서 포탑을 치기 시작하면은 예, 엄청 빨라요 카밀. 네. 사오 깨는 거. 정훈이 일단 시간 벌려고 들어갔습니다. 르블라 아, 5초 나를 제물로. 오, 오, 그래도 정훈이 막았어요. 정훈! 정훈이 한번 버텼어. 와, 이걸 혼자 막았어요. 5대1을 혼자 막아냅니다 정훈. 네, 이거 쳐가지고 집을 못 간 상대를 불러서 싸워서 힐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이것밖에 없다. 오, 근데 이거 루시안이랑 그라가스가 어쨌든 궁극기가 돌았기 때문에 뛰어오고 네. 있거든요. 뛰어오고 있거든요. 볼 수 있거든요. 아, 이거 근데 아 이거 근데 좀 갈리는데. 네, 일단 아, 아파요. 먹으려면 빨리 먹고 그렇죠, 가야 돼요. 이거 카밀 보고 살아서 가야 돼. 바로 아, 이거 바로 버스팅. 아 근데 이게 프레디. 아 이거 늦었다. 늦었어요. 약간 선물하는 느낌이 들죠? 집 갔다 다 왔고요. 아, 각개격파 에이스. 결국에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도 와. 저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리브 샌드박스 우승 찍기 어렵네요. 그렇죠. 아 어렵습니다. 아, 화끈하게 또 보여줍니다. 넥서스를 깨뜨리면서 GG! 야, 진짜 돈을 버는 힘이 이런 거랑 이런 거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한 25분 때 훅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탑 쪽에서 다이브하는 과정에서 루시안이 왔던 것도 정말 좋았었고요. 대치 상황 때 루시안이 각을 틀어버리니까 진입각이 예쁘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